자, 오늘도 간식 욕실 카라라 화이트 무광 화이트죠. 끝이 났습니다. 조합이 좀 약한 편입니다, 지금. 실리콘 글라스 벗어. 실리콘 글라스. 문도 쭉 하고, 천장하고. 물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, 지금. 샤워 쪽입니다. 마찬가지로 끝났으니까 좋아지고 지어주고 간식이지만 물이 잘 빠집니다. 그래서 청소를 딱히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. 물로만 관리를 하셔도 충분히 유지가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쪽으로 고개가 잡혔고, 여기서는 이쪽으로 고개가 잡혔습니다. 그때는 양방향 어디로 하든 물이 다 빠집니다, 지금. 바닥을 샌딩을 다 해서 갈아놨기 때문에, 매우 경사가 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. 파티션은 프레임 유리 파티션입니다. 이쪽은 반투명이고 안에는 매끈매끈하게 되어 있습니다. 노인들 쓰시기 참 좋고 어린아이들 쓰기 참 좋은 건식 욕실. 바닥은 그레이, 벽면은 카라라 화이트. 사각 세면대에 비데는 원래 사용하시던 게 깨끗해서 재설치를 해드렸고, 이거 콘센트 위치는 원래 이쪽에 있었는데 옮겨놨습니다. 사용하시기 쉽게 2구짜리라서 좋습니다. 얼마나 깔끔합니까? 수건거리. 이제 보면 물 빠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. 물 다 빠진 모습. 여기도 물 빠지는 거 보시고. 자, 이렇게 완료가 됐습니다. 이건 원도어장이라서 도어가 하나입니다. 옆으로 열리고 닦이고.